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미국에서 버드라이트 맥주가 트랜스젠더 모델을 썼다가 역풍을 엄청나게 맞았죠? 그 뒷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앤하우저 부시, 그러니까 버드라이트의 모 회사죠? 6일 동안에 6빌리언 달러를 잃었습니다. 역풍 제대로 맞았죠? 자, 트랜스젠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부모건, 의사건, sterilize, 이건 불임이 되게 하다 이 뜻이잖아요. 트랜스젠더 만들면 불임이 되는 거죠. 어떤 부모든 의사든 아이가 어른이 되기 이전에 이렇게 트랜스젠더 등으로 불임을 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Parents who sterilize their children. 부모가 이런 부모가 있는 거죠. 아이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트랜스젠더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 사람들은 종신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Life sentence,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minors, 어린 아이들에게 sex change, 성별을 바꾸도록 승인을 해주는 부모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처해야 된다. 사형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 브랑코 칼툰 보시면요. Truth in Science라고 해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Men이라고 적혀있고, Women,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적혀있는 게 너무 웃겨요. Women, 여성, 그리고 Mentally Ill,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 Mental Ill, Men, with Gender Dysphoria. Gender Dysphoria. 이 성별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있는 정신적으로 아픈 남자들을 위한 화장실. 이렇게 사인을 붙여놨습니다. 이거 진짜 웃겼는데요. Anheuser-Busch, 주가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6빌리언 달러 잃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번에 그 트랜스젠더 마케팅을 했던 에너지 부시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한첫 번째 여성 부사장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파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Board of Director, 이사회에 8명인데 그 중에 금융을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무슨 다양성, 포용성, LGBTQ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는 Head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위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LGBTQ 뭐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짤들, 너무 재미있는 짤들이 많이 나와서요. Putting the boy in boycott. 자, 이 소년을 보이콧하라. 이 남자를 보이콧해라. 이 소리죠. 그리고 trans violence is violence. 최근에 여성 선수, 수영 선수에게 트랜스젠더들이 몰려가서 엄청나게 위해를 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trans violence도 violence다. 그냥 폭력일 뿐이다. 트랜스라고 봐줄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부모들이 디즈니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Pride Night. 라고 해서 이렇게 LGBTQ 사인을 그려놓고 매직 킹덤에다가 이런 사인을 걸어놓은 걸 보고 부모님들이 보수적인 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라,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재밌는 짤들 쭉 보여드릴게요. Bud Light, 자, 이 맥주는 because you'd have to be drunk, 당신은 취해야만 한다. 왜? To think he's a woman, 그가 그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맥주 마시고 취해야 된다. 이게 진짜 웃겨요. Because you'd have to be drunk to think he's a woman. 그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려면 만취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James O'Keefe, Project Veritas. James O'Keefe가 딜란 물베니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피하더라고요. 피하면서 엘리베이터 제발 같이 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 찍힌 거 있습니다. This cost Anheuser-Busch $5 billion. 지금은 6billion입니다. 자, 이 트랜스젠더 광고 모델이 $6 billion 날렸다. 이것도 짤인데요. 너무 웃겨가지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자, 마이크 펜스 같은 사람도 버드라이트 마시고 나면 이렇게 된다. 여자 된다. 이거예요. Before 버드라이트, 남자예요. After 버드라이트, 이상한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짤들이 끝도 없이 나와요. 자, 버드와이저가 어떻게 회계를 할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트럼프, 마가를
써라 라는 거예요. Before Bud Light, After Bud Light. 마이클 오바마, 미셸 오바마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버드라이트 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현재 실제 마트 상황을 사람들이 찍어서 트위터 같은 데 올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버드라이트 그냥 남아있어요.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맥주들만 사가기 때문에 지금 버드라이트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 장면들 이걸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짤도 있어요. 자, 이런 어프로치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 버드라이트라고 하면서 완전 그 애국자로 보이는 이런 사람 딱 사진을 써놨죠. 이렇게 했어야 된다. 여기도 카툰 보시면요. Your usual Bud Light, 늘 마시던 Bud Light 줄까? 그랬더니 No thanks, I'm transitioning to Coors. 딴 맥주로 바꾼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짤도 있어요. 슈퍼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Excuse me, where's the Bud Light? Bud Light는 맥주는 어디 있죠? 이랬더니 그 점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Bud Light는 템폰 옆에 저기 가면 맥시패드 여성용 생리대 그리고 아기 물티슈 옆에 있다.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뉴욕포스트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외신들이 엔하우즈 부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이 트랜스젠더 광고 때문에 잃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콧 들어갔고 이 역풍이 정말 엄청납니다. 역풍이. 그래서 차라리 이 라일리 게인스 여성 수영선수인데 남자 때문에 1등을 못한 그리고 트랜스젠더들한테 폭행을 당한 차라리 당당한 이 여성 수영선수를 모델로 내세워라 이런 말 있고요. 이런 짤도 있어요. Work Capitalism. 자, Work 깨어있는 척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당신의 입에 쓴맛을 남길 것입니다. 확실하게 남길 것입니다. 합니다. 또 이게 트위터에 올라온 짤인데요. 아, 이게 실제 사진인데 마트 같은 데서 버드라이트 아무도 안 사가서 엄청나게 남아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버드라이트가 광고를 이렇게 말이 뛰는 걸로 좀 새롭게 바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짤이 있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말들도 아주 귀여운 인형, 여자 인형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또 이 짤도 너무 웃겼습니다. I don't drink beer with men pretending to be one. 나는 여자인 척하는 남자하고는 술 안 마셔, 맥주 안 마셔 이렇게 말을 해요. But if I did, 만약 내가 혹시 마신다면 이거는 맥주인 척하는 Bud Light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맥주인 척하는 Bud Light를 마셔야 여자인 척하는 남자와 맥주를 같이 마실 수가 있다. 옆에 보면 여기 여자인 척하는 남자 있습니다. 나는 여자인 척하는 남자하고는 맥주 같이 안 마셔. 근데 마신다면 그거는 맥주인 척하는 Bud Light야 라는 거야. 브랑코 칼튼 보면요. 자, Budweiser, 엔하우즈 부시가 Bud Light 마케팅 똥을 쌌어요. 이것도 진짜요. Bud Light Work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ops, 돈만 잃었네. 역풍 엄청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짤도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Bud Light 들고 이렇게 사진 찍힌 이걸 올리면서 좀 놀리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엔하우즈 부시의 CEO가 이 Bud Light 보이콧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e are in the business of bringing people together. 우리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나온 뉴스입니다. 이 딜런 물베인이 트랜스젠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짤도 진짜 웃겨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가족 중에 멘탈 일니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정신병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My cousin Carl. 내 사촌 칼이 버드라이트를 마시더니 갑자기 자기 이름이 칼리라고 여자 이름을 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트랜스젠더입니다. 딜런 물베인이. 남자예요, 남자. 이 수염 난 거 보세요. 비키니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짤도 뜹니다. Real women aren't men. 진짜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Real women aren't men. 이런 티셔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Bud Light 제대로 역풍을 맞아버렸습니다. 제대로 역풍 맞았네요. 이제 재밌는 짤들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